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GX 상담사 구세주입니다. 오늘 GS 글로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24일 이제 월요일장이 열렸는데요. 자, 장 시작과 함께 GS 글로벌이 장중에 20%까지 급등을 추가적으로 했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제 상한가를 가고 오늘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을 이어가는데, 자, 지금 52주 신고가를 이제 새롭게 갱신을 했죠. 자, 상한가를 가고 52주 신고가를 갱신했다라는 건요, 이거는 개인들이 절대 할수 없는 이 세력들의 개입이 지금 명확하게 나타나지는 그런 모습인데, 자, 거래대금도 계속 터트려주고 있고, 앞에 물량을 지금 계속 소화하는 이런 모습에서, 자, 지금 GS 글로벌이 큰 대시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제가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요. 자,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들 이슈 뭐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투자 포인트, 여러분들 꼭 확인하시고, 대응하셔서 수익 많이 가져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차트를 좀 크게 보시면, 많이 올라온 것 같아도요, 자, 아직까지도 최바닥권입니다. 자, 이렇게 좀 늘려봐도, 그죠? 바닥권인 거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지금 이 우하향, 장기 우향 추세를 이렇게 좀 꺾어버리는 모습이고요. 자, 최근에 이 고점, 이 단기 고점에 이 추세 또한, 이 하락 추세 또한 이렇게 꺾어버리는 모습입니다. 자, 삼각수령 이 끝단에서 자, 추세를 이렇게 강하게 들여 올렸는데, 자, 이 정도 각도에 이 정도 거래대금에 지금의 이슈, 이런 재료 사이즈를 봤을 때는 지금 5,230원, 결국에는 돌파를 하고 이 신고가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자, GS 같은 경우에는 지금 GS 에너지. 자, 대한고래 프로젝트 21일 날, 지난 21일 날 전략회의 참석을 하면서, 자, 우리나라 3사죠. 포스코 인터내셔널, SK, ENS, 그다음에 GS 에너지. 자, GS 에너지 같은 경우에 이제 비상장사다 보니까 이 지주사, 이 GS, 그리고 GS 에너지가 같이 이 움직이고 있는데, 자, GS 에너지랑 GS 글로벌은 한때 이 해외 투자도 같이 했었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이 같이 엮여 있고 지분 관계에 엮여 있는데, 자, 뉴스를 보시면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전략회의 때이 3사가 참여를 했고, 그다음에 GS 에너지가 이 GS 이100% 자회사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이제 대한고래 프로젝트가 이슈가 나올 때마다 이 주가에 반영이 될 거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데, 자, 지금 상한가를 한번 간 이후에 2연상까지 가게 되면요, 정말 엄청나게 큰 대시세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상한가 다시 한번 가는지 체크해 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시가총액이 굉장히 강점인데, 자, 3천억대밖에 안 됩니다. 3천억대 초반이라서, 자, 여기서 지금 5배, 6배 가도 사실 큰 부담이 안 되는 그런 시가총액이기 때문에, 자, 지금 충분히 대시세가 한번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이 타점을 좀 잡아가야 되는 거고요. 자, 첫날 같은 경우에는 이 상한가 가는 거를 아마 지켜보기만 하셨을 거예요. 이 급하게 바로 상한가를 꽂혀버렸기 때문에 지금 분봉을 좀 보시면요. GS 글로벌 자 분봉입니다. 자, 지금 1분봉인데요. 자, 거의 이날 자, 2시에 발표 나고 2시 9분에 자, VI 갔다가 바로 상한가로 가버렸습니다. 자, 지금 9분 만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자, 지금 여기서 대응했었던 개인분들은 거의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오늘 같은 날 이제 시초가가 조금 갭상승을 좀 낮게 시작했죠. 자, 4%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자, 여기서 만약에 좀 잡으셨던 분들 계속 좀 끌고 가시면서 수익을 가져가시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올라가는 과정에서는요, 일단은 좀 보내주세요. 자,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홀딩 하시고요. 자, 신규 매수 하신 분들은 여기서는 일단은 좀 지켜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상한가 안착하는지, 아니면 장대 양봉에서 이 마무리 하였는지, 이 거래대금이라든가 이 이슈 나오는 부분 다시 한번 좀 체크해야 되고, 자, 지금 조정을 한번 주게 되면 첫 번째 조정에서 우리가 타점을 다시 잡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 타점을 공유 드릴 테니까 꼭 확인하시면서 이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가 이제 가장 큰 매물대인데, 자, 이 구간. 자, 이 구간을 지금 물량을 계속 소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소화하게 되면 지금 이 고점 다시 돌파합니다. 그래서 이 물량 소화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변동성을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올라갈 때 매수하시면은 조정 보이면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래서 조정 보일 때 항상 매수를 해야 되고, 만약에 조정 없이 올라가 버리면 이건 그냥 보내주세요. 그런 다음에 다시 타점을 제가 안내를 드릴 테니까, 이 매수 타점 조정해서 여러분들 공유 드릴 테니까 꼭 같이 보시면서, 이번에 GS 글로벌이 이 새로운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지금 엮이면서 기존에 지금
이 지분을 투자를 하려고 했었던 이 기업이 결국에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민간 기업에서는 여기가 유일했는데, 이제 지금 GS 글로벌이 새롭게 여기에 엮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자, 이 고점 돌파하면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 이 고점을 돌파하면 여기서 지금 거의 이제 역사적인 신고가에 가까운 그런 개념인데, 자, 여기 있는 여기까지는 보기는 좀 의미가 없고요. 자, 여기서부터 지금 자, 여기서부터 이제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여기를 이제 보셔야 되는데, 자, 지금 5,230원 돌파하면 자, 추가적으로 3배 이상 상승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보통 이 정도 돌파하려면요, 지금 이 물량 다 소화하려면 자, 이 정도로 수익 낼 생각 안 하면 이거 소화 안 시킵니다. 여기서 개인들 탈출시키고 다 수익 주고 지금 이런 식으로 이 세력들이 절대 힘을 쓰지 않아요. 그런데 자, 지금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 우리가 돌파하기 이전에 낮은 자리 유리한 구간에서 이 매수 타점 기회 꼭 잡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 이거 타점을 제가 같이 공유를 드릴 텐데 혹시 함께 해보실 분들은 들어오셔도 됩니다. 여기 방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자, 다시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하실 분들은 자, 문자를 한번 주세요. 자, GS 할때 G. 그래서 입장이라고 문자를 한번 주시면 제가 여기 도와드릴 건데 자, 100% 무료입니다. 저희가 이 구독자분들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100% 모르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이 실시간으로 매수 타점 그리고 이슈들 그리고 코멘트 제가 달아드릴 테니까요. 확인하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조정을 주면 조정 주는 대로 제가 이 매수 기회를 올라가면은 다시 타점 공유해서 안내 드릴 테니까요. 이번에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시총이 조단이면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자, 시총이 3,000억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낮은 시총을 강점으로 해서 굉장히 큰 대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꼭 확인하시라는 거.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도 저점이죠. 이제 막 시작을 하는 구간이라서 차트 크게 보면은 아직까지도 바닥권입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서 우리가 대응하는 게 아니라 이 낮은 구간에서 일단 유리한 자리 잡아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꼭 확인하시면서 앞으로 계속 있을 지금 이 6월부터 7월, 8월 이 대한고래 프로젝트 타임라인이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제가 체크하면서 안내 드릴 테니까 꼭 확인하시고요. 자, 입장하신 분들은 자, GS 할때 G 입장이라고 해서 위에 번호로 문자 주시면 제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바로 입장이 어렵다 하시면요, 제가 지금 대응 자료 보내드릴 테니까 이거라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GS 글로벌 대응 자료인데요, 지금 동해 가스전 관련해서 지금 새롭게 엮였고요. 자, 투자 유치를 지금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하려고 하는데 지금 투자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실제로 GS 에너지가 이 투자를 하게 되면 이 GS 글로벌 여기서 다시 한번 떡상합니다. 그래서 투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전략 회의에 참석을 했고요. 투자 가능성 없는 기업들은 참석을 안 시키고 비공개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 그래서 투자 규모라든가 앞으로 예상되어지는 부분도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고요. 자, 지금 투자 규모에 따라서 얼마나 더갈수 있느냐, 우리 지분 비율 얼마나 갖고 갈수 있느냐 이런 거꼭 보셔야 되는데, 자, 지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그랬을 때 사업이 진행이 되면 지금 얼마의 지금 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지 예상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나와주면 이 정말로 크게 시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고요. 자, 시추가 진행될수록 앞으로 계속해서 이슈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자, 7월 달부터 해가지고 이제 1차 실추 어디로 할 건지 정해지죠.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들 계속 나오면서 이게 연말까지 이어지면서 최소 6개월은 지금 강하게 갈수 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야 돼요. 자, 지금 거의 SS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과거에 있었던 테마들, S급 테마들 보면 이 대북주 있었죠. 그리고 네옴시티 있었고요. 초전도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도 지금 이런 주도주를 한번 엮이면 거의 한 5배, 10배 가는 종목들 많았는데, 자, 지금 이런 섹터보다 더 강해요. 왜냐면 자, 대북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통일이 돼야 되는데 실현 가능성 거의 없었잖아요. 네옴도 우리나라 이슈 아니었고요. 초전도체도 실체가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대한고래 프로젝트는 우리나라 이슈에 실체가 확인이 되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 대한고래 프로젝트가 압도적으로 지금 테마가 크다. 그래서 이 SS급 테마 지금 주도주, 이 대장주로 뒤늦게 엮이기 때문에 이 GS 글로벌 꼭 중요하게 보시고요. 이 대응자를 꼭 확인하고 여러분들 참고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드리는 구간에서도 지금 21%까지 다시 고점을 높이고 있는데, 자, 지금 일단은 2연상 가게 되면 정말 대세 나올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 시나리오 적어놨으니까 꼭 보시고요. 자, 둘다 무료입니다. 자, 입장을 해서 같이 해보실 분들은 G 입장. 입장 어려우셔서 지금 대응 자료만 받아가실 분들은 G 대응이라고 문자 주셔서 꼭 확인하시고, 여러분들 이번에 정말 큰 수익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문자 주신 대로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도움이 되시면은,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요거 많이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일단 무료로 드리는 대신에 저희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야 저희 채널에서 성장을 하고 저도 유튜브에서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많은 부탁을 드리고요. 여러분들 이제 도움을 최대한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한 가지 더 같이 보내드릴게요. 이거는 체코 원전 관련해서 이 대장주입니다. 자,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자, 6월 달에 이 한국과 프랑스 이 우선 협상 대상자가 결정이 되어지고요. 자, 이 6월 말. 최대 빠르면 6월 말이고요. 늦어도 7월 중순입니다. 그래서 1에서 3주 정도밖에 안 남았고요. 그다음에 뉴스케일 파워 50조 원전 이 SMR 프로젝트에 투자 애너빌리티가 참여하면서 정말 큰 시대를 한번 1차 파동을 줬는데 자, 지금 원전 섹터가 강해요. 여기 이제 투자 애너빌리티 협력사입니다. 실제로 테마로 이렇게 올라가다 빠지는 종목들 그런 거 말고요. 실제 숫자가 찍히면서 이 대시세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투자 애너빌리티인데, 자, 지금 투자 애너빌리티 협력사 관련주입니다. 자, 투자 애너빌리티랑 같이 움직임을 같이 할 건데, 중소형 종목이요.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이 GS 같은 경우엔 대형주다 보니까 주가가 빠졌는데, GS 글로벌에 집중이 되면서 주가가 오르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중소형 종목들이 시총이 작기 때문에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저점 고점 높여가면서 앞에 물량 다 소화시키고 있고 결국에는 이 신고가 돌파하는 이 빌드업을 치고 있는데 결국에 돌파해서 큰 대시세를 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꼭 확인하시고 자 지금 일정이 명확하고 재료가 역대급이에요. 15년 만에 우리가 원전을 수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이 시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력성 종목이고 여기서 단기 수익이 다 가능하다. 그래서 신고가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고 여러분들 이것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실 분들은 대장이라고 문자 주세요. 자, 대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보내드릴 건데 자, 지금 여기서 이제 만약에 잡으시면 적어도 50% 단기적으로 100% 끌고 가면서 수익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지금 이 종목까지 꼭 확인하시고 여러분들 큰 시세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수익 보신다라고 하면 수익을 보시는데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여전히 구독과 좋아요 많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제가 보내드린 정보 자료들 꼭 확인하시면서 제대로 좀 수익 좀 가져가시는 이 6월 마지막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